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새 헬멧 하나 샀어요. 제가 뭐 원래는 이제 GS를 오랫동안 5년 이상 타다 보니까 팽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쓰다가 뭐 헬멧이란 게 보통 2-3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로 사기도 하지만 그 쉘이라고 부르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스펀지, 그러니까 완충제 자체가 노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충격이 없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뭐 꼭 그런 주기를 맞춘다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솔 헬멧이라는 걸 쓰다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거를 안 쓰고 이제 새 헬멧을 알아보다가 RI라든지 쇼웨이에서 나오는 그 듀얼 퍼포즈용 헬멧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한 거예요. 물론 브랜드 가격도 있고 뭐 안전성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헬멧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너무 사악하니까 쉽사리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것이 이 바로 HJC의 듀얼 퍼포즈 헬멧 DSX1을 구매했습니다. 이미 저는 꺼내서 한번 써봤기 때문에 뭐 별다른 감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는 대충 봐도 뭐 바이저라든지 실드 탈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겠죠. 헬멧 보관용 주머니, 뭐 투어 갈 때 이런 거 들고 가시는 분도 뭐 보긴 본 것 같은데 또 이게 은근 또 쓸모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옷 같은 것도 담기도 하고 꺼냈습니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솔 헬멧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솔 헬멧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보니까는 그 느낌이란 게 있는데, 아, 솔 헬멧이 홍진을 베낀 건지 홍진이 솔 헬멧을 베낀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형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쪽 부분에 송풍구를 여닫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주둥이 그리고 앞부분에 환기 시스템을 여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 헬멧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솔은 아시다시피 대만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가격 뭐 예전에 제가 구매했을 때도 뭐 그냥 뭐 별다른 데칼 없는 솔리드 컬러, 그러니까 하얀색 헬멧을 구매할 때 14만원 정도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 뭐 턱 부분의 D링이라든지 아니면 썼을 때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4만원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물론 무게도 가벼운 편은 아니었지만 뭐 듀얼 퍼포즈라는 특성상, 그리고 대형 바이크를 타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무게, 그러니까 보통은 1.5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무게 정도면은 충분히 가벼운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 솔 헬멧의 기존 무게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이즈별로 틀리지만 뭐 조금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 1550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g 정도 되고, 큰 사이즈의 헬멧 2X라지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사이즈의 헬멧들은 1600g, 1650g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뭐 헬멧 종류별로 많이 틀리고 브랜드별로 틀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무게는 제가 예전에 헬멧 비교 영상 찍어 놓은 거, 요거 요쪽에 있는 거 클릭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헬멧 사이즈별로, 헬멧의 스타일별로 무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홍진 헬멧으로 돌아와서 이 헬멧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X 라지입니다. 저는 보통 X 라지를 쓰는데 막상 써보니까 머리는 넉넉한데 이 볼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X 라지를 사게 됐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을 때 그 여기 안쪽에 있는 살이 약간 씹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사이즈라고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2X 라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송파에 있는 홍진 크라운 가서 구매했는데, 사실상 홍진 크라운의 본사 개념인 거죠. 본사는 뭐 용인 신갈 쪽에 있지만 그래도 뭐 서울 그것도 강남 쪽에 이렇게 본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홍보관이 있으니까 가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당자 말로는 신갈에도 재고가 없더라 라고 해서 데칼 있는 모델을 사지 못하고 뭐 유광과 블랙 이 중에서 골랐어야만 됐고, 그 중에서도 이 무광 블랙 컬러만 2X 라지가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죠. 저는 그냥 뭐 2X 라지 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데칼 있는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화이트 컬러라든지 다른 뭐 유광 블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려고 하신다면 본사에 꼭 전화해서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고가 거의 없대요. 자, 그리고 외관을 먼저 보자면 지금 보면은 홍진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뭐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스티커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그냥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스티커다 하더라도 약간 그 돌출되어 있는 3D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RI나 쇼웨이 같은 경우는 자사의 그 로고와 함께 그 위에 코팅을, 투명 코팅을 덮는다든지 해서 조금 안에 로고가 이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스티커를 발라놓은 걸로 봐서는 추측이지만 헬멧 자체를 OEM으로 구매해서 OEM으로 받아다가 스티커만 살짝 바른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다가 팔기 위한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도 헬멧 매장에서 보시면은 할리 데이비슨 로고를 딱 봐서 홍진 크라운 헬멧 똑같은 거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스펙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 자체는, 그리고 제조 자체는 홍진 크라운에서 한다는 거.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 로고가 딱 붙어있는 그런 헬멧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홍진 크라운의 헬멧을 구매하시는 것도 가격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헬멧을 쓰니까 가서 봤더니 50 얼마야. 와, 이렇게 비쌌다고? 비싼 헬멧인가? 싶었지만 보니까 약간 스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D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샀던 홍진 크라운 그 시스템 헬멧 같은 경우는 그냥 버클 방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차이가 약간 있는 거지, 결국은 쉘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호환이 되는 그런 모델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 헬멧 같은 경우는 듀얼 퍼포즈 헬멧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S 그런 거나 아니면은 오프로드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오프로드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거든요. 이 역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촬영을 했던 헬멧 비교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통 오프로드 헬멧 좀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쉴드 이것도 없고 그냥 뭐 이제 그 곡을 쓰고 타는 그런 헬멧 있잖아요. 그런 헬멧 같은 경우는 1kg가 채 안 되는 모델도 상당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980g, 990g, 1kg짜리 요 정도가 대부분 이제 그 오프로드 헬멧, 정통 오프로드 헬멧의 정말 가볍고 안전성 있는 그런 헬멧의 무게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차저차 이제 무게 감량 자체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뭐 안전성에 특화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 써 있는 무게는 여기는 없네. 제가 어디선가 스펙을 봤는데 1650g인가 그랬거든요. 어디서 본 거지 내가? 에이씨.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1650g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오차 저거는 있겠지만 요건가? 가벼운 무게는 절대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이 헬멧의 리뷰를 보면은 상당히 가볍다, 아니면은 썼는데 착용감이 좋다, 이런 의미는 헬멧을 썼을 때 어떻게 무게가 배분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얼마나 밀착이 돼서 무게 배분을 잘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볍다고 느끼기도 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 헬멧에 비해서는 한 3-400g 정도는 가벼운 편인 거죠. 가볍다고 느낄 정도로 그냥 쇼웨이 헬멧, 시스템 헬멧을 쓰고 있어도 1900g 정도 되는데, 얘가 1650g이면 지금 제가 써도 가볍다고 느끼는 정도가 될 테니까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칼이라든지 사이즈의 재고가 없어서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이 쉴드의 재고가 본사에도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신갈에는 전화해가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지만, 그때 당시에 직원분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뭐 컬러 쉴드라든지 안티포그, 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도 저는 뭐 이제 뭐 이런 클리어 쉴드에다가 선글라스를 잠깐 썼다 뺐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 있는 쉴드를 사고 싶다거나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 제가 클리어 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해가 쬐는 대낮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선글라스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해를 마주보고 달릴 때, 이럴 때는 사실 클리어 쉴드든 유색 쉴드든 답이 없어요. 크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저 챙이 모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해를 마주 본다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만 숙여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보통 동해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투어를 가게 되면
해 뜰 때 간단 말이죠. 새벽에 출발하니까 당일치기로 갈 때는 해 뜰 때 가면은 해를 마주보고 갔다가 투어 끝나고 돌아오면서 지는 해를 마주보고 또 오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바이저죠. 맞은편에서 계속 해를 바라보고 달리니까 해를 막았다가 또 낮에는 그냥 다니다가 다시 서쪽으로 올 때 해를 가로막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전에 상당히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서 저는 이 헬멧을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제 바이크의 스타일 자체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헬멧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도 있고, 이거 여기 뒤에 머리 위에 나사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귀찮아서 아우지 이렇게 여기 보여줄까? 요것만 살짝 풀러가지고 이렇게 조절되는 정도로 이렇게 뭐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바짝 해놓죠. 주행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좀 신경 쓰이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드가 앞에 바이크에 실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방으로 이렇게 바람을 받는 게 아니니까 뭐 충분히 바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뭐 잔바람 정도 맞기 때문에 그 잔바람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통과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시원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싱카처럼 계속 맞바람을 상당 수준 막 받는 경우에는 헬멧을 최대한 동그랗게 그리고 에어로가 최대한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목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하가 없겠지만 이 헬멧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속도를 내는 그런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헬멧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일종의 부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하를 받는다든지 여기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밀어 올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 만한 헬멧입니다. 그나마 조금 신경 쓴 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런 걸 환기 잘 되라고 뭐 이런 것들 뚫어 놨겠지만 이건 뭐 사실 도움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추가 부품, 구성품 이런 것들의 재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안티포그라고 해서 여기 핀락을 하나 달고 싶었어요. 핸드폰 보호필름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붙이게 되면 거기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타고 내부하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습기를 김서림을 방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밖에 겨울 같은 때 이제 뭐 찬바람은 계속 때려 맞지 여기 안에서는 뭐 머리에서 열이 나지 하니까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런 습기가 발생되는 것을 그 공기층으로 방어한다고 해야 되나? 방지하는 거죠. 뭐 자동차에서 습기 계속하면 에어컨 트는 거랑 비슷한데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원리로 김서림을 방지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했지만 이것조차도 핀락이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헬멧의 뭐 사이즈라든지 헬멧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헬멧의 쉴드에 맞는 그 핀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야 때문에 알차들이 타는 그런 레이싱 레플리카용 헬멧이라고 하면 시야가 요 정도 된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시야가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는 눈동자 이렇게 굴려가지고는 이쪽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되게 많이 돼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쉴드가 굉장히 넓다는 뜻이 되고 이 넓다는 것은 이거에 맞는 전용 핀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고가 없으니까 그 직원분들이 계속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뭐 데칼 있는 거 혹시 제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데칼 있는 거 그거 있나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 그래도 헬멧은 찾으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그러면 혹시 이거 변색 그 색깔 들어가는 쉴드 있나요? 아, 재고 없습니다. 오프로드 헬멧은 찾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여기 핀락 있나요? 아,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거 찾으시는 분들 결국은 지금 여기 보면은 2018년 생산이라고 나오는데 생산품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재고를 안고 가지는 않는 헬멧의 종류라는 거죠. 배달 라이더들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헬멧들을 보면 대부분 뭐 그냥 얼굴을 오픈하는 오픈페이스에 쉴드만 이렇게 여닫는 그런 헬멧을 많이 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오토바이용 헬멧 하면은 여기 턱까지 다 가려주는 그런 헬멧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 비주류인 이 헬멧에 대해서는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뭐 헬멧 자체의 재고도 그렇게 크게 안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만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신형이 나오려나? 아무튼 그래요. 어쨌거나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사긴 했지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안티포그가 적용된
쉴드라는 겁니다. 그 김서림 방지 약품 처리가 된 건지 김서림 방지 그런 성분을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품 처리가 됐겠죠. 한번 발라놨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안티포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추가 액세서리는 구매하지 않고 그냥 제품만 구매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매장에서 써본 이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기 전에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떤 원단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쇼헤일 헬멧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쇼헤일 헬멧이 신품가로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원단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충분히 그런 쇼헤일 헬멧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홍진 헬멧이 저렴하기도 저렴하지만 전 세계에다가 많이 보급을 해서 전 세계 1위 헬멧 브랜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포함해서 자전거 뭐 다른 것도 있겠지요.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 그거는 기분 좋아요.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헬멧을 뒤집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듀얼 퍼포즈 헬멧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턱 부분이 요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건데 요 부분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치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솔 헬멧을 사용할 때도 그것도 여기가 없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여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바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주행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억제하려고 이 부분을 좀 막아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멧치고는 저렴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라는 부분을 이런 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벌리고 쓰겠습니다. 저기 그 D링 타입이 아니고 버클 타입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무게감이라든지 무게 배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 안전 때문에 이렇게 볼때기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 요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헬멧이 원래 조금 불편하니까 말씀드렸던 이 턱 부분에 이 마개 있잖아요. 이 마개 덕분에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라든지 뭐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안에 들어온 어떤 그 안에 있는 내부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안티포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지금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닫으면 바로 어떤 온도차가 생겨서 쉴드에 기움이 서릴 테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숨을 쉬고 있고 헬멧 내부에는 뜨거운 공기가 차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움이 서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쉴드가 정말로 안티포그 약을 좀 넉넉하게 받아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핀락이 55,000원이거든요. 6만 5천 원인가 그러는데 핀락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안티포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 쉴드가 싸니까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거를 그냥 매번 교체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새 제품이고 해서 그런지 안티포그는 충분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가을이고 뭐 오전하고 오후 일교차가 상당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효과는 확실하게 더 많이 체감이 될 것 같고 쉴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부분에 여기 쉴드에도 마찬가지지만 걸리는 걸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들처럼 어떤 락이 있어가지고 눌러서 뭐 열어야 되고 뭐 이런 장치는 아닌 거고 그냥 내렸을 때 그냥 확실하게 걸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 헬멧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주행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갑자기 열린다든지 이런 류의 그 주행이나 그런 스타일을 가진 바이크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헬멧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락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헬멧을 열고 이렇게 탄다고 할 때도 여기 코 부분에 요것들이 이제 맞바람이 되게 불편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걸쇠가 있긴 한데 걸리진 않는구나. 뭐 이 쉴드를 아예 빼버리고 고글을 쓰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글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지금 시야가 뭐 사람의 시야가 백 몇십 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옆으로 헬멧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좌우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앞으로 당겨놨음에도 불구하고 피크가 살짝 보일 정도로 이 그 위아래 시야도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 헬멧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페이스 일반 레이싱용 그런 풀페이스 헬멧을 쓰면은 시야가 요거밖에 안 돼서 대부분 이렇게 이런 뭐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만 돌려도 옆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시야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커브 타고 다니면서 워낙 가벼운 헬멧을 써서 그런지 이게 약간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그 피크 부분이 주행을 하면서 위에서 이제 오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더 올려서 쓴다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이쪽에 이제 살짝 보이는 정도로 한다면, 맞은편에서 해가 비친다든지 할 때 살짝 고개를 내려가지고 시야도 확보하고 해도 가리고 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헬멧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제 벤틸레이션 구멍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쉴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이런 벤틸레이션이 좀 원활하게 되면은 사실 좀 좋은 헬멧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헬멧들은 바람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이제 헬멧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들어오는 바람도 그렇지만 내보내는 역할까지 하고요. 뭐 이걸 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뭐 주둥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 앞부분에 입 있는 부분에 이제 열을 식혀준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자동차 앞 창문에 이제 바람 들어오듯이 위쪽으로 이렇게 쏴줘서 이쪽에 이제 김서림을 방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그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그 스티로폼에도 이게 통로라는 게 있고, 통로 같은 게 있거든요. 에어 벤틸레이션 통로 같은 그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주면서 냉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오토바이 타니까 표현을 하자면 공랭 방식인 겁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가성비로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보면 케이스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데 도트 인증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도트 인증을 받거나 뭐 그런 건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 외국은 도트 인증이 없으면 아예 쓸 수가 없고 헬멧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트 인증 헬멧이 없으면 헬멧을 안 쓴 것과 동일한 어떤 처벌, 벌금을 매긴다는 얘기를 미국에 산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트 인증이 없으면 이건 외국에 못 파는 거예요. 케이스 인증을 받은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도트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 형체 그대로 외국에다 수출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장사와 관련된 그런 노하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헬멧을 저렴하지만 홍진 크라운 헬멧을 구매했고, 이런 원단이라든지 원단과 관련된 이런 재질들은 전혀 저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D링 버클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약간은 심리적으로 덜 안전한 걸 썼네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고급 헬멧들에는 볼 수 있는 타인이 나의 헬멧,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헬멧을 타인이 와서 벗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거. 후웨이나 RI, 그 다음에 AGV 같은 레이싱용 헬멧 레플리카, 레이싱 레플리카용 헬멧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빼면은 뭐 이렇게 볼패드가 빠진다든지 해서 넉넉하게 돼서 헬멧을 뺄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헬멧 같은 경우는 이걸 빼는 것 자체가 그 부상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갈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렴한 헬멧과 고급 헬멧의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 뭐 18만원 정도 되고 데칼이 있는 모델은 20만원 정도 되는데, 뭐 홍진 크라운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내 제조사고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RI나 쇼웨이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조금 더 저렴한 유통 과정에서 조금
비용이 저렴한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우리도 홍진 크라운 헬멧이 기껏해야 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헬멧이지만 한 300불 30만 원 정도 되는 급의 헬멧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긴급 상황까지 고려한 그런 그 디테일한 세밀함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헬멧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주행하면서 어떤 뭐 그 주행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는 한동안 조금 써보면서 그 느낀 점을 그냥 통틀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헬멧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